건조한 돈도 줘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네. 다른 기념일이나 이벤트 같은 건 없어요? 아 애교 데이가 있대요 유준상 씨가. 아 그럼 데이가 많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최근 한 1, 2년 동안 동방신기보다 더 바빴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럴 때 오늘 만약에 하루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늘은 나랑만 놀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럼 당신을 위한 판타스틱 뭐 이런 거 하면서 고객이 즐거워한다는 이 점쯤이야. 아 그러면서 이제 짱구 춤을 추고 야. 야 그렇지 더럽게 입고 그럴 수 있지. 네.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남자들은 집에서 거의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번 그렇게 내려봤는데 아 재밌게 사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남자들께서 사실 그런 장난 많이 쳐요. 왜 그런 거 있죠 학교 다닐 때도 막 체육복 같은 거 이렇게 휙 내리면 완전히 휙 내려가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 아, 재미 하나도 없고 말. 아니 재밌을 수 있죠. 그렇게 메마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장난을 이렇게 딱 하길래 이거를 막 이 리액션 때문에 재밌는 거죠. 아 왜 이래 뭐 이러면 계속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리면 그냥 벗고 돌아다녀요. 자연스 그냥 앞으로 가요 그냥. 근데 이런 장난이 이렇게 아이 낳고 부부 생활을 할 때 이제 둘만의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항상 아이가 있고 이제 또 거기에 있으면 오랜만에 좀 이렇게 어색할 때도 있고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유치한 장난이 그 둘이 그 친근감이 좀 생겨요. 그렇죠. 저는 바로 장혁 씨는 그런 장난 안 치세요? 장혁 씨도 그냥 저희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말로 하면서 맞아, 이런 다르실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장난을 그렇게 많이 장난을 걸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내분한테 그래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야. 연상이라. 아이 그쵸 연상이기도 하고. 그래도 와이프잖아요. 예. 누나라고 해요? 부려요? 아니요 그냥 누나는 누님? 아닌데 그냥 저 집에 가면은 솔직히 좀 미안한 느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비워서요? 뭐 이제 촬영장에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서 뭐 장난친다라는 건 뭐 언간생생 생각도 못 하는데. 촬영 끝나고도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던데. 아니 그건 그때 여기 풍문에서 다 풀었는데. 아직도 안 풀렸구나. 야, 아직도 안 풀렸나 보다. 그 박은혜씨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아직도 안 풀렸구만 그거. 왜냐면 뭐 촬영 야. 없을 때도 간다 뭐 이래서. 혹시 와이프가 무서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할 뿐인데. 왜 이렇게 미안해? 아, 왜냐면은 실제 이제 그 남자애들 두 명이면은 그 애들 힘들어서 육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촬영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진짜 한번 나가 있으라고 뭐가 얼마나 힘들길래. 아우 아우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두 시간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공황장애 같은 거 같은 비슷한 집에서요. 이 남자애들 특성상 이 거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놀이하는 곳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소파를 뛰어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아내들이 대단한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가 익숙해져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 패턴을 그쵸. 모르니까. 애들은 또 집 안에 있으면 또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주는데 그 집이 1층이에요. 근데 우연히 봐준 적인데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몇십 분 잠깐 보는데 너무 심심했나 봐요. 첫째 조카 애가 지금 4살인데. 근데 베란다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심심해 죽겠어! 이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게 볼 줄 모르잖아, 애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데요,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되게. 애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첫째 아이 낳을 때 유준상 씨가 엄청 호들갑을 떨었다면서요. 그래서 스타일 딱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네요. 분만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이제 가족분만이 이렇게 유행처럼 맞아 그랬었어요. 그랬던 때였는데 이제 옆에 있었구나.
그렇게 그 방 안에서 진통도 하고 분만까지 다 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평소에